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가 있는 이곳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에서는 오전 6시 58분입니다. 대수천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이 모임이 6월 16일자로 5천 회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광훈 한기총 회장 문재인 하야 촉구 성명을 지지한다 입니다. 천주교에서 정의구현 사재단 등 좌파 성향의 또는 반대한민국 성향의 신부들 를 상대로 아주 끈질긴 투쟁을 벌려왔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지도자분 중에 한 분인 이계성 선생은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도 항상 이 투쟁에 앞장서고 또 교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해서 정의구현 사재단의 활동을 천주교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투쟁 경력이 아주 쟁쟁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구교죠. 개신교 구교로 나눈다면 구교인데 구교 단체가 개신교 단체의 한기총 회장의 하야 촉구 성명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특이하게 보입니다. 특이하게 보입니다. 신교 구교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한 30년 전쟁은 이게 신교 구교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교 분리의 원칙,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확산되면서 신교 구교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는 힘을 모으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 하는 운동을 벌린 게 바로 대표적인 게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개신교와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서 벌렸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서는 개신교, 천주교가 구별을 하지 않고 같이 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신부 목사들이 그야말로 학살, 납치의 순환을 같이 겪었습니다. 공산당이 보기에는 신교, 구교,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는 그리고 사랑을 앞세우는 이런 개신교, 구교의 그 교리가 공산당에 정면 도전한다고 보니까 북한에서 기독교를 말살해버렸습니다. 신교, 구교 가리지 않고 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고 공공연히 운동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신교 구교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합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거의 역사적 전례에 비춰서 당연한 것인데도 어쨌든 특이하게 보인다는 것은 지금 많은 언론이 정광훈 목사의 문재인 하야 운동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5천 회원 일동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은, 하야 운동, 3.1 운동, 이런 정신이 결국은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국가적 대사에서는
종교적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매우 선진된 현대화된 종교관의 실천이다. 이렇게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국 불교가 신라의 삼국 통일을 뒷받침했는데 그 호국 불교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한 사람이 원광법사였습니다. 이 원광법사라는 분이 진흥황 때 진흥황의 부탁을 받고 수나라에 좀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광법사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불교도인데 어떻게 전쟁을 할때 우리를 도와달라는 편지를 쓸수 있느냐 고민하던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나는 불교도이기 전에 신라인이다. 이것은 위대한 각성입니다. 종교와 국가가 부딪힐 때,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가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아주 현대적 종교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광법사는 화랑도의 세속 5계를 지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화랑도의 세속 5계에 살생유택이란 말이 하나 있어요. 살생유택이란 말은 죽이더라도 가려서 죽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전쟁에 나가면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입니다. 화랑도는 또 군인이에요. 그렇더라도 무자비한 학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살생유택이란 말이 참으로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그나마 불교도로서 최소한도의 인도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그런 고민이 있는 말입니다. 용감하게 싸우라고만 하면 끝나고 좋은데 여기에 살생유태까지 붙였다는 것이 당시에 호국 불교, 신라 불교의 높은 정신 상태를 보여줍니다. 삼국통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한 사람은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이 죽고 나서 이분의 시호를 문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깊죠. 여기서 문은 불교입니다. 불교, 유교가 아니고 문은 불교입니다. 불교와 무력을 합쳐서 신라를 통일했다는 뜻이죠. 즉, 화랑도와 불교도의 힘을 합쳐서, 무력과 불교의 힘을 합쳐서, 그게 바로 살생유택 정신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문무를 통합하면은 큰 힘이 생긴다. 종교가 국가를 뒷받침하고, 국가가 종교를 뒷받침하는 종교와 국가가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룬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화기 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그 전에 불교와 탄압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기독교의 말하자면은 길을 열었습니다. 그 뒤에 기독교, 구교, 신교와 대한민국의 발전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나중에 역사를 쓸때 국가와 종교가 좋은 역할을 한 2대 사례가 신라의 삼국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기독교로 이렇게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전제를 하고 대수천 성명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광훈 한기총 회장 문재인 하야 촉구 성명을 지지한다. 정광훈 한기총 회장은 성명서에서 6.25 남침으로 초토화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시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를 맞이했다고 했다. 문재인은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탈원전과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성장, 경제 실정으로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퇴보시키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외 기업들을 사회주의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언론 늘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하고 있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어 문재인 하야 운동을 결심했다고 했다. 한기총
정광훈 회장의 성명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여기에 동의한다는 뜻이겠죠. 대수처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입니다. 대수처는 문재인 정권 2년에 안보는 해체되고 경제는 붕괴되고 외교는 고립되어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어 하야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즉, 정광훈 목사의 성명과 같은 시국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용 참사, 분배 참사, 외교 참사, 세금 폭탄, 물가 폭등이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고 부도 국가들의 공통점인 통계 조작, 과잉 복지, 공무원 증원으로 나아가 폐망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들 민심을 과잉 복지로 매수하고 충견 언론 허위 방송으로 참사들을 덮을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 간첩이 골키퍼를 하는 나라. 나라 주고 송이버섯 받고 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조롱거리가 되어 국위가 땅에 떨어졌다. 문재인은 코어드 정치로 남남 갈등을 조장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다. 6월 4일에는 천안함 유족과 연평해전 유족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해 놓고 김정은 사인첩들을 돌려 유족들을 능욕했으며 6월 6일 현충일에는 6.25 전범 김원봉이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는 망언으로 호국 영령들을 모독하고 유족들을 농락했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국민 통합 외면하고 내편 알면 모두 적으로 몰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몰아 반대파를 감옥에 보내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좌우익의 내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은 뇌우회관죄를 범하면서도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행위에 더 이상 국정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수천에서는 정광훈 목사의 문재인 하야 성명을 지지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16일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5천 회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시국관과 천주교인들의 시국관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하야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는 취지입니다. 꼭 3.1 운동 때의 3.1 운동 때는 전도교, 불교, 기독교가 합세를 했는데 그때의 생각이 납니다.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신봉될 수 있다는 것은 6.25 전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이 집중적으로 사냥한 대상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공산주의는 증오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에 가서는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신론자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언론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끼고 있다.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이 위기감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구교, 기독교인들일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또한 한국에서 이 우파 진영에서는 우파 진영으로 봅니다만은 저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자유 진영이죠. 가장 잘 조직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행동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행동하지 않는 국민들은 소용없다. 행동하는 소수가 나라를 끌고 가는데 그것을 구경만 하는 하지 않는 다수는 필요 없다. 그 속에 기독교인들이 들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의 선택에서 하나의 지표가 되는 지지 성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